오랜만이다. 야, 그래, 일단 앉자. 어. 자, 이거 앉자. 앉으시. 자. 네 기사 봤어. 축하해. 이번에 12개국에 동시 출간되는 거라며. 고마워. 야, 평도 좋더라. 잘 읽을게. 어? 일기 형식이네. 야, 정민아. 우리 수지도 한국에선 꽤 유명한데 나중에 수지하고 공동 집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럼 나의 영광이지. 어? 너 구두 약속한 거다. 나중에 딴 말 하기 없게야. 그래. 자, 응? 자, 정민아, 너 언제 돌아가냐? 일요일에. 그럼 며칠 더 있네. 시간 날 때마다 더 보자, 응? 아, 좋지. 일정 끝나면 호텔만 있기도 그런데. 야,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해, 응? 그래. 근데 수지, 넌 하나도 안 변했다. 빈말인 거 아는데도 기분은 좋다. 빈말 아니야. 정말 그대로야. 들었지? 그대로래. 민수리가 잘해주나 보다. 내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워낙에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응? 하스 뭐해? 셀카 찍어? 아무것도 아니. 아니긴. 아유. 뭔데 그래요? 아유. 그거 알아요? 하쌤하고 정우 씨 완전 초 닭살인 거? 글쎄, 저 휴대폰에다가. 아, 선생님. 아, 왜요? 뭔데요? 아, 그게 정 선생님이 저랑 오빠랑 올리브랑 뽀빠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우 뽀빠? 올리서연 이렇게 저장해놨거든요. 아, 뽀빠 아이 살려줘요. 아우, 좋아 좋아. 둘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보기 좋아요. 혹시 김쌤하고 정쌤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런 걸로 해놓는 거 아니에요, 막? 응? 저희는 안 그래요. 어머 좋아 아이고 좋아. 어머 문자 치면서도 지금 저 눈에 하트 막 뿅뿅 나오는 거 봐요. 어머 아이고 좋아. 정우 뽀빠 점심 먹었어요? 전 지금 차 마셔요. 어우 그래. 어휴, 진짜 확 뜨던데. 아, 정우 뽀빠? 아, 네, 저도요. 아. 참, 계속 소연 씨라고 하기 있기 없기? 나 왜 이렇게 소연 아가 이렇게 안 되냐? 소연 에이. 아우, 나도 참 애칭 많았었는데. 애기야, 그거 내가 원조예요. 아니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긴 좀 그렇다. 하셨으면 좋겠어. 아, 근데 오빠는 아직도 저 소연 씨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냥 편하게 소연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정 선생님은 김 선생님 뭐라고 부르셔요? 저요? 그냥 김쌤 아니면 가끔 선배? 선배? 아, 뭐예요? 뭐 안 서운해요? 난 안 서운한데. 그래도 자기가 막 불러줬나 보죠? 뭐 소연아 뭐 그랬어요? 어머, 저렇게 좋은가? 어머.